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요청하셔서 저의 홈짐, 정확히는 저의 오피스짐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오피스짐을 차리게 된 이유, 그리고 이 오피스짐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, 그리고 제 오피스짐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제가 이런 제품들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우선 제가 왜 홈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 일단 코로나가 가장 컸고요. 코로나가 저는 좀 늦게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리고 한창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. 아, 요즘에 헬스장에 참 파워랙을 쓰는 사람이 많다. 아, 요즘에 3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구나. 뭐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은 야, 네가 계속 파워랙을 많이 쓰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지만, 저도 뭐 진짜 그런가? 라고 생각도 가끔 했고, 제가 이제 준비운동을 하면서도 파워랙을 써야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니까 준비운동을 빨리 해버리더라고요. 부상도 있기 쉬웠고 파워랙을 내가 항상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, 그런 환경인 헬스장은 한국에는 잘 없죠. 아, 개인 훈련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계속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터졌고, 아 그래 차려야겠다 라고 해서 다다다닥 해서 차렸고,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은 제 집은 아니에요. 집은 아니고 사무실 한 공간을 조그만하게 얻어가지고 제가 정식적으로 월세도 내고 있고,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월세를 내더라도 아 이걸 내가 그냥 헬스장 가는 돈, 그리고 스튜디오 제가 좀 여기 촬영도 하니까 스튜디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홈짐을, 오피스짐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생각하는 홈짐의 첫 번째 장점은 남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. 상사를 마음대로 하거나 제가 마음대로 슈퍼세트를 하거나 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홈짐의 장점은 홈짐을 제 마음대로 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50kg짜리 덤벨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50kg짜리 덤벨이 있는 헬스장이 잘 없잖아요. 그래서 50kg짜리 덤벨을 샀습니다. 키로당 한 4,000원 정도 해요. 그러니까 50kg짜리 덤벨 하나가 한 20만원 하긴 하는데, 그래서 헬스장이 잘 없나 봐요. 비싸니까. 그래서 아무튼 50kg짜리 덤벨도 갖출 수 있고, 제가 그래도 헬스장 한 10년 넘게 다닌 회원으로서 헬스장 다녀보다 보니까 아, 난 이런 건 필요하고 이런 건 필요 없더라,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홈짐이 장점이 많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. 분명히 존재합니다. 홈짐의 가장 큰 단점은 긴장감이 좀 사라진다는 거. 아무래도 혼자서 운동하고 조용히 운동하다 보니까 되게 느슨해져요. 되게 느슨해져서 원래 1시간 운동할 걸 1시간 반 운동하고 텐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부상도 있기 쉽고,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운동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 라이브를 켜놓고 하지 않나? 약간 좀 더 긴장하기 위해서? 라고 한 생각,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사용하는 파워랙은 데드스루라는 제품이고요.
이번에 새로 나왔어요. 새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제모함이라고 하는데 이 제모함에서 좀 해머 스트렝스에서 하는 거를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숄더 프레스도 할 수 있고 저걸로 로우도 할 수 있고 뭐 인클라인 프레스, 체스트 프레스 다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저기다가 뭐 걸어놓고 벨트 스쿼트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해머 스트렝스처럼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육에 탁탁 꽂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고 뭐 홈짐에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습니까? 뭐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파워렉은 이 기둥수가 좀 중요해요. 기둥수에 따라 좀 안정성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6기둥 쓰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앞발까지 쓰고 있습니다. 이 앞발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파워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데드스루 같은 경우는 홈짐용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높이가 되게 낮아요. 원래 보통 파워렉이 한 2200에서 2300 정도가 되는데 얘는 제가 알기로 한 2000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낮아서 풀업바 같은 게 그냥 저 조그만한데 잡힙니다. 그래서 되게 좋고요. 뭐 제모함 솔직히 좀 무거워서 잘 사용하진 않아요. 되게 번거롭거든요, 이거 설치하기가. 이거는 모노리프트 벤치 하실 때 많이 보시죠. 탁 들면 알아서 제껴지는 거. 얘는 엘리코 거 있고 얘는 그 포디움이라고 포디움에서 나온 바벨이고 그다음에 원판에 엘리코 거 쓰고 있고 여자친구 건데 제가 뺏어서 쓰는 스피커 뒤에 보면 막 이상한 자재들이 많거든요. 이 자재들이 뭐냐면 제가 올해 홈짐을 만들면서 여기 5층이거든요. 그래서 무소음 데드리프트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. 성공, 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.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. 근데 왜 저게 처박혀있냐?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걸 여기다가 설치하면 여기 중간에서 어떤 운동도 할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아 저걸 철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다 짱박아 두고 있고 혹시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. 그리고 만약에 댓글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영상을 다 찍긴 찍었거든요.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안 올리긴 했는데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영상 다 있으니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. 덤벨이 육각 고무 덤벨이 진짜 싸요. 그 크로스핏 장갑에 있는 거 약간 육각으로 생긴 못생긴 덤벨이죠. 크다란 거. 근데 그게 저는 그립감이 개인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립감이 조금 좋게 생긴 이 덤벨을 샀고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좀 나름 싸게 샀고 여기 보면 이제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. 제너럴 라인 제품이고 케이블은 사실 그냥 저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고 또 제 파워렉의 가진 장점이 뭐냐, 요즘 파워렉이 진짜 미쳤습니다. 랩타워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랩타워에서 이렇게 랩풀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. 랩풀다운을 할 수 있고 랩풀다운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발 이게 무릎 걸어주는 거 요것도 있고 요런 거를 여기 타공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걸면 됩니다. 이 랩풀다운 어태치먼트가 여기 밑에도 있어요. 여기 밑에도 있어가지고 여기 땡기면 시티드 케이블로우도 할 수 있고 제 홈짐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헬스장 바닥에 쓰는 이거 이 딱딱한 고무 매트 뭐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.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거 별건 아니고요. 그냥 고무 매트예요. 20T짜리. 왜냐면 보통 여기 지금 제가 50T짜리 고무 블럭을 깔아놨는데 이 고무 블럭 같은 경우는 물렁물렁 거리거든요. 그래서 소음은 안 나는 대신에 좀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안 좋아요. 그래서 보통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좀 부당이 푹푹 꺼지는 느낌 있죠. 그런 거 방지하려고 보통 나무 패드, 역도장 같이 역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대신에 그냥 고무 매트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 홈짐의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굉장히 이제 영상도 퀄리티가 조금 올라갔죠. 왜냐면 촬영이 굉장히 편해졌어요. 저는 원래 일반 헬스장을 다니는 일반 회원이었기 때문에 제약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제약 상황들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행복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릴 예정이니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